안녕하십니까. 예, 도프리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 괴이 증후군. 자, 지난 시간, 6칸하는 이 학생이, 예,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격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몰라요. 일단 1장부터까지만이라도, 예, 1장부터까지라도, 예, 주인공 격상한 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거 없어 보이는데, 2장부터가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괴이 증후군 한번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요, 1, 2 할 거 없이, 뭐, 주인공이 다 고정돼 있었잖아요.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카즈 유카의 친구, 예, 미코토가 이제 주인공이고, 2편에서는 거의 그 이제 괴이 중국을 막 중국의 그 담당 형사가, 예, 그러니까 괴이스러운 형사가 이제 담당하는 담당과가 있는데 그 형사가 이제 주인공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원 같은 경우에 나름 색달라가지고 좋았습니다만, 예, 2의 경우에는요. 2의 경우에는 조금 막 너무 액션성이 좀 개연된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이번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작가 저 방송 마치고 좀 작가 저 그 세이브한 거 이제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봤는데 주인공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 응. 지금 그 일단 그 이거 마우스 화살표 보시면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형사가 예, 맞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예. 자, 어쨌든 오늘 한번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시면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눌러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행해보도록 하죠. 오. 자, 계속한다 나오죠. 예. 1장까지 이제 마쳤어요. 이제 2장이 과연 어떤 이야기에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어 나도. 이 파일을 한번 예, 압축 파일 한번 받아봤는데 1기가가 좀 넘어요. 예, 1기가가 좀 넘을 케이스 정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이니그마 같은 그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CD 한 장 크기였거든. 좀 기억해요. 예. 뭐야, 오마이 또 이래. 키쿠가 경찰서 특무과. 자, 특무과에서. 반갑습니다. 나카가와입니다. 어제는 긴급 괴이 사건에 대해 늦게까지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남동안 뭔 일이 있었어? 자, 이번에도 안경 쓰는 사람이거든? 조금 약간, 뭐랄까. 좀, 까불락거릴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그래요? 네. 알고 있는 수지. 사전에 이야기 들었겠지. 이 새끼의 희망이 아이의 얘기. 바로 그거죠. 예. 유카가, 예. 지옥의 급행을 잘 탔다는 거. 그래서 일단 잘 버텨내긴 했죠. 그래도, 예. 뭐, 난 손으로 들은 줄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가불락 버리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된 관계로 이번에는 급건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었다고. 공지사항? 뭔데? 어제 괴이 2차 피해도 없었고, 이대로 해결이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 상이 너무 많거든. 그게 무슨 말이지? 최근 이교와 키쿠가와 씨 부근에서 기묘한 소문이 떠들고 있다는 거 알겠죠? 어? 그러고 보니 들은 적 있는데? 최근 행정기가 여기저기에 오컬트스러운 이상한 기능이 많이 들었다고. 장난치고 숫자가 너무 많다고 창구 여직원이 머리 싸매고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신고가 너무 많다 보니 소문마저도 이 외벽으로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사를 켜셨습니다만 이거 하나하나 사건을 깊게 알아보니 어떤 하나의 목적이 발견되었다고. 뭐? 공통점? 괴이의 목격자리가 어떤 규칙에 의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 목격자리가 어떤 규칙에 의해 집중되어 있다. 패턴이 있다 이 의미구만. 그치? 어. 마치 그날 괴이의 전체 정해진 발동일인 것처럼. 뭐라고? 야, 이거 참 수상하네. 이거 쥐가 상당히 냄새가 난단 말이야. 어? 분명히 그래. 뭐 지금까지의 경험에 있어서는 괴이의 목격, 발생의 정해진 법칙성은 없었지. 그건 괴이 그 자체가 막연하고 불명확한 의식의 불규칙한 흐름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구만. 하지만 이번 건 다릅니다. 아, 이번 건 다르다. 일단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괴이 중후군 한번 원투를 해보시던 분들이라면요, 괴이 이거 한번 괴이가 일어나면은 예, 그
어느 정해진 날이 없다라는 걸 확연히 알고 있잖아요. 예, 확연히 그렇게 되어 있대. 근데 이번 괴이 중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수상하죠. 예, 그쵸. 예, 이번 그 패턴이 좀 이상하게 정해져 있다. 예, 무슨 날이다. 이런 것처럼, 그 흔히 그 공유처럼 정해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것처럼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쵸? 예. 분명히 의지가 깃들 있다. 말하자면, 인위적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들 특목과 위에 있는 괴의 전문 연구기관이 관계되어 있다는 건가? 김모씨 진짜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어, 가벼운 말을 삼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떡하지? 특목과로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으십시오. 어허, 아무래도 이거, 이 형사가요, 예, 2편에 있던 그 형사거든? 아무래도 연구기관이 좀 뭔가 좀 수상하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예, 카지카와가, 예, 걔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그 자제해달라고 하죠. 예, 의심 있다고 해도, 그치? 뭐. 근데 좀 쥐가 좀 냄새가 나게 한다고 하니까 얘가, 그치? 어, 근데 얘는 아직 이름 안 나왔습니다, 그죠? 예. 아, 이거 난감하네. 자 그럼 규칙성이 하다 내일 괴이가 발생할 날이라고 예상됩니다. 오호 이제 본격적인 거군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괴이 중고 원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정해진 날이 없어요. 정해진 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조금 뭔가 수상하죠. 그죠? 예. 각자 지역대구에서 엄중한 순찰체제 유지시켜. 이상으로 이야기 끝입니다. 어쨌든 회의는 이렇게 끝났고요. 자, 어제 제가 지금 누가 잘려? 예. 자, 일단 세이브를, 아, 못하네?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형사가 이제, 아무래도 얘가 힘으로일 거예요. 예, 힘으로라는 형사가, 이제 세이브한테 여기서 이제 세이브 이름 부를 것 같은데? 그치? 어, 야, 얘기해, 오빠. 야, 힘으로, 하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야. 뭐지? 왜 그 바보 놈을 보내준 거냐? 아, 바보라면 그 유카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예. 그 말이야. 코구레, 아, 뭐야, 코구레? 그 꼬맹이? 코구레라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설마? 아무래도 이 히브로가 맡았던 그런 게 있나 보죠. 일단 대답할까? 어떻게 그런 녀석을 히브로 굴복시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또 간단히 바쁘군요. 아, 그, 코구레라면 그, 괴이주고 퇴해왔던 그, 원래 그, 집, 그, 만화의 그런 녀석, 그래서인가 보네요. 그래, 그치? 뭐. 게다가 아까 제가 연구기관이라는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 제가 하나 잊어버릴 게 있는데, 그 연구기관도 좀 괴이를 예, 조사하면서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사보타주? 어 그런 거를 계획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뉘앙스에 풍기는 것도 있었고요. 그쵸? 예. 그 녀석에게 가장 잘 듣는 방식이 취했느냐? 아니야, 다시 그러면 영상 넣었어. 오호 좋구만 그 느낌 하면서 상승부의 일을 제가 처렸다. 맞다 신지 지켜주세요. 이제 순찰만 하라 이거지. 어, 어 있지? 응? 지긋하지 않아? 이런 허구한 날. 그게 우리의 일이더라? 왜 그래? 어울리자니. 좀 더 직진 거려도 돼? 자, 좀 더 직진 거려도 되냐고.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뒷담을 해야 되냐 이거죠? 말해봐. 부정하고 간다는데. 일단 말해보자. 들어봐야지. 어? 말해봐. 집에 가서 늘어지고 싶어. 진짜로. 아 아이고야 지루하다 이거지. 그래서 집에 가서 늘어지고 싶다고. 예. 뭐 그런가도 할 거예요. 어쨌든 예. 한번 더 세이프하고 어. 여기 세이프. 근데 이 히브로랑 이 그 주인공이 바뀐 걸 봐가지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장은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자, 어 이벤트네요. 우리 쪽 녀석들이었어.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쪽이라고 아마 그 연구기관 얘기지, 그치? 대체 뭘 서두르는 거야? 이 세계의 괴이 여러 번을 실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연구기가 얘기하는 거죠. 뭐 아까 그 1장에서 그 마지막에 그 흑막도 예, 그랬으니까요. 어제 알았어요. 했던 날이 와버렸군요. 불어난 미래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어이 어이 내 정보 갖고 너 날뛰지 않으려고 제거 나간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랬다고. 뭐 당신도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일부러 저희를 풀어주고 있고요. 아, 이미 알고 있겠지? 그래도 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 이 몸일 감. 뭐, 어떤가요? 슬슬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바라든 봐야. 자, 둘이 뭐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라든 바라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 그 연구기관을 예, 은밀히 예, 해결하겠다는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챕터. 어, 이번에 좀 말 바뀌었네. 어, 뭐야? 이번에 6화를 내가 조정해야 한다는 거야? 어, 보세요, 6화. 예. 지금 엑스번트인데 이렇게 나왔어. 야, 잘 나왔네. 일단 세이브해보자. 어, 어, 이거 이제 바뀐 건가?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아, 근데요, 이거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일본의 그 전경인가요? 예. 그런 거 같은데, 그치? 어. 보자고. 어디로 가야 돼? 처음에 여기로 한번 갈까? 아, 이게 니코토의 집이고, 어. 어떤 것들이 자꾸 없지 않더냐? 예. 키쿠가와 대학 연구실이 있고요. 그리고 분홍색 같은 게 뭐지? 상가 빌딩, 잡지 편지, 시나리오를 진행한다는 거다. 어. 어, 이런 것까지 나오는구나. 재밌네. 어. 자, 야구 연습장도 있어. 야구 연습장 이거 뭐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죠? 예. 소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 집에 먼저 들어가자. 어. 미코토의 집으로, 일단은. 자,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치요?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네.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학 연구실? 근데 학생한테 아직은 어려우니까 좀 됐고, 어. 서로 가는 거. 그리고, 연습장 가자, 연습장. 근데 여기 야구 연습장 있잖아요. 여기 완전 게임센터. 여기 완전 뭐 오락실이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게임 플레이 못하나 보지? 어. 미니게임이 있었으면요, 예, 좀 더 재밌게 하려고 했었지, 맞지? 어, 어디 나가야 되냐? 어, 여기. 아하, 그래, 여기는 야구 연습장이 따로 있긴 하구나. 어, 가만있어. 얘는 아까 그 꼬마인데? 어? 아, 아까 그 사람이구나. 어, 아, 나 그 꼬맹이 줄 알았어, 예. 어라? 누이네, 하늘로. 안녕하세요. 아, 맞다, 히메노야. 우리 집에서 알바 안 해볼래? 예? 어떤 일인데요? 그게 우리 집 신사거든. 와, 그럼 혹시 무대님 되는 건가요? 어, 기대하고 있다, 그치? 어? 응? 너 기억이다. 이 상태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예, 관우 생각하는 말. 고객님 인형 옷 같은 느낌을 말이야. 하면서, 어, 예. 별로네요, 근데. 어, 저는 그렇게 나가야 아, 여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 나가는 데구나. 어. 여기 야구장은 잠깐 더 들어볼 수 있냐, 근데 이거? 근데 안 되나 보네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지. 어. 그러면은 어, 이번에는 어디 갈까? 어, 서로 갈까? 어, 서로 가자. 자, 보자고. 어디에 갈까? 아, 왜 나 잠을 잤다. 뭐라고 하지 몰라서. 다시 하지. 어. 자, 보자. 의무실. 통볼까? 이제 의무실 갈까요? 예. 육하가 걱정되니까. 예. 아, 경찰씨 얘기는 없구나. 어, 어? 6화는 이미 퇴근 했나보네요, 그쵸? 예. 네. 그럼 어쩔 수 없다. 어, 승무과 가야지, 뭐. 어. 자, 승무과 한번 얘기하면서 들어가야겠죠? 네. 아, 아까 그 안경쓰는 아저씨가 그래. 누군가 있더니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내가 무섭지도 않아? 카나모리 씨한테 들었어요. 히브리시 도끼에서 여러 가지 힘써주고 계시더. 근데 이름이 안 나왔냐, 그쵸? 예. 에, 뭐야. 에이, 그걸로 끝이야? 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예. 아니, 저 그냥 인사 살짝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아, 그래, 뭐 이러죠. 브라브라브라. 예. 근데 별로 없네요, 이거. 자, 그러면은, 어. 대학으로 가보자, 어. 자, 연구실. 어. 여기 뭐 별거 없기 필요하겠다. 여기 막혔구나. 어. 그 다음에 여기 어. 아,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유카가 있는 것 같아? 어, 그치? 어, 유카. 어, 얘기가 없다. 어. 아, 니코토 지금 사정 청취한 중이니까 이따 얘기하자 하면서. 아하. 어,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여기 그
그 박탁 그 영국 소장인가 팀이지? 어. 그 원투에라 때 그 사람이 외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부터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가지나양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말할 때마다 바뀌고 있어 하면서 아, 아니 저기 그런 상황 냉정히 진술을 기억할 정도 훨씬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예.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뭘 모르죠 왜냐하면은 육하양은 아까 전에 지옥행 급행열차에서 아주 고생 많이 했거든 어. 자 어쨌든 일단 내려갑시다 사운드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어쩔 수 없이 진행할까? 뒤께서 자 잡티 패디시 삼각빌딩 시나리오 진행 여기 어떤 곳일까요? 이때 세이브 타고요. 근데 세이브가, 바뀌었네? 의외로. 여기 문 닫죠. 뭐야, 이벤트다, 자, 봅시다. 뭐야, 여기? 아, 설마. 이거 아까 그 사람이었네. 자, 근데 갑자기 카메라에 눌렀어요. 네? 내일 갑자기 말이에요? 그래 임마 이모의 가위 맞다 내일 반드시 뭔가 일하는 건 맞다니까 아무래도 그 이 괴이중호 관련해 가지고 이거 여기 만든 그 잡지실인가 보죠 그죠 잡지한데 잔 깊이 원장할 거니까 준비해 놔 아니 저 카가 선배님 제정신이세요 놀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마감날 못 맞추면 안 된다고요 아무래도 예 잡지 마감일이 있는데 그거를 못 맞추면 안 된다고 얘기하네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꿈쳐놨던 재미가 없는 기사에 대라는 거야, 지금? 어? 끝내주러 꺼 수가 있는데도 말이야? 어? 아니, 끝내주러 꺼 수, 아니, 그게 뭔데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 요 근래 개인의 목적 때문에 급증했다고 말이야. 그니까, 다음 기사는 드디어 포차 유령 신전 스파리더 레이 출연을 결정이. 하하하하.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래도, 그 괴인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에? 어떻게 하라고요? 야이 멍청아 확실히 있다고 얘기하잖아 적어도 뭔가 찍을 수 있지 않겠어? 응? 아 뭔가라니 아이 가벼우니까 말씀드려 어떤 특정자의 기회가 동시에 출연한다면 이 쪽으로 될 수 있단 말이야 아 꼬꼬이 알구만 그치? 거기에 개인 관해서 개인 할 수 있는 동해서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보면서 저기 진짜로 이런 곳이라면은 그 형사님들한테 혼날보기 어떨까요? 야!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질러서 아니 협력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위험에 일하고 있다는 건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형사 분들하고 친분이 있지 딱 봐도 우리에 대해 정보 수집과 이 카메라로 증명해줘야지 진짜 뭐 좋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요. 망한일을 맞추지 않든 못 맞추는 날에 여기 망하면 저 책임 못 질 거예요. 저 딴 데로 이직할지도 모른다고요. 자, 그냥 아까 제가 넋두렸어요. 그냥 하세요. 저의. 자, 어쨌든 육하 가야겠죠?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편집실에. 아, 안녕하십니까. 카가 선배에게 뭘까 보미라도 하면서 별로 없네요 야 미코토 이렇게 완전히 미안하자 오늘 바쁘니까 다 해보자 다음으로 봐달라고 하네 근데 다른 거 볼 게 없나 봐 좀 아쉽다 2층 올라가는데 목소리 계속 왔네 여기 뭐야 에이 또 내려가네 어쩔 떡발 자 슬슬 집에 돌아갈까? 라고 하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왠지 모르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뭐지? 좀 비슷한 게임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기분 탓이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같은 거, 예전에 이런 인디 게임 말고, 좀, 메이저급에 가까운 그런 게임을 예전에 제가 한 적인데, 뭐, 기억이 안 난다? 한 20년 돼가가지고, 모르겠네. 일단 넘어갑시다, 빅코테지 위로. 자, 두 번째 챕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죠. 미코토 손님을 쓴단다. 아무래도 부모님이겠지? 에? 누구일까? 자, 과연 누구일까요? 하루야! 그러면 이거 미카의 동생 아니에요? 그쵸?
아, 유카의 동생. 어. 아, 미코토 언니. 하루가 왔네. 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아, 새 집은 지낼만 하고. 어, 근데 이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는 거 있잖아. 어. 이거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어. 어이, 그래도 찰작하시고 잘한 것 같다. 응, 잘, 하루코 맨날 이사만 다녀. 아이고, 이사만 다니다고. 그렇다고 좋아하니? 제가 이사에서 얘기할게. 저도 어렸을 때 이사만 다니다, 이사 다닌다 해가지고, 한, 제가 알기로 아마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2, 3학년 때까지? 어, 이사를 다녔는데, 한 번은 뭐 지하에 있다가 또 한 번은 뭐 빌라에 있다가 또 한 번 지하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게 한 달에 한 3, 4년 주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사 안 했지. 어. 그러다가 이제 그 1998년인가? 아니 99년인가? 어, 90년에 여기 아파트로 이사했잖아요. 자, 어떻게 지내보자 하죠. 미안합니다. 예. 근데 요즘 이사는요 좀 많이 이사 이후로 뭐 좀 다 불쌍해. 저 어렸을 때 그 이사 같은 경우에요 좀 그럴 때 어, 좀 철이 없었을 때였어요. 예. 그럼 다음에 언니도 놀러 갈게. 응, 기다릴게. 하면서 철없이 얘기하죠. 자, 다음 날. 자, 오늘 차를 타고 가죠? 오케이! 그치, 그치, 나구만. 메터라십니다. 가가초시, 존경이야! 가가 선배님, 아침부터 텐션 높으신데요? 대단히 멋지십니다. 어? 아니, 당연하잖아. 너야말로 어제와 다르게 할 마음이 넘쳐 보이잖아. 어? 그야 뭐 폭풍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아저씨 냄새를 보고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폭풍 오기 무겠구만 진짜로. 말은 뭐지, 우리 무기는 종이나 펜 아니야? 이 기동력과 우리 무기는 종이나 펜 아니야? 이 기동력과 카메라라고. 네, 건강입니다. 자, 어, 전화 왔어요? 진짜 많이 진짜 두수하고 다니. 아, 저 같지도 않네. 우리 아무도 못 봤다. 그치? 됐어! 하면서, 예. 전화 그냥 무시했죠? 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 사이야. 겁나 커다다. 앞서는 직종의 이름의 사진으로. 오호! 오늘은 명언 솔솔 나오시네요. 예. 아, 그런데 이번 턱에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 자, 구체적으로 얘기 없을 건데, 이 바보가. 유령 말이야, 유령. 진짜 까는 걸로 있으시죠? 아, 그렇지. 일단 삼가이산 중턱에 오리는 촌락이 있다. 어허, 그 촌락에 유령이 있다 이긴가요? 그쵸? 거기에 옛날부터 유명한 신령 스팟이라서 말이야. 차가 뒤집히거나 담요 씌어가다 양아치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거나 썰이 끝도 없대. 지금 이 차가 뒤집혀진 것 같은데 형님. 어머, 어쨌든 여기 노다지라고. 신령 스팟부터 신비 있는 나라에 커져가고 있지. 저 선배님, 산은 누가 밝혔네요? 에? 선에 관련된 옷코트를 위험한 것도 뿐이라고요. 오호, 그러셔? 오호, 이거 위험하다, 이거지. 설마 이상해서 차가 뒤집힌 거 아니겠죠? 그럼 이렇게 배려해야겠습니다. 자, 산에 도착했네요. 뭐고? 야마노케라고 아십니까? 딸이랑 산으로 드라이브 하던 하루가 어떤 아버지 이야기입니다만, 야마노케? 오호, 이거 완전히 소름 돋게 하는 건데. 어디 계속해봐. 아니, 그날 휴일하고 뚝뚝뚝 그죠. 드라이브 중에 장난으로 딸을 놀래켜 산에 샛길로 들어간 건데요. 아하, 샛길로 들어가다가 어려워 사건 터졌구만. 그치? 어. 그랬더니 어쩐지 거기서 엔진이 정지해버린 겁니다. 어? 전화도 치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아, 어, 설마 여기 네 두 사람도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러지 않게 빌어야겠네.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차 안에서 하룻밤 묵겠습니다. 그래서 묵거든. 그런 밤 딸이 자고 있었는데 어디서가 작게 라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오, 근데 입이 점점해. 어서오세요. 무서워진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눈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뭘까, 뭐가, 기분을 꿈찍해서 차 쪽으로 다 오던 겁니다. 뭐요? 아버지, 내 딸이 끼자 쪽으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게 차에 붙이다 가득하죠. 몇 분이 지나서 그 녀석 목소리가 멀어지고 뒤로 돌아오던 그 캡을 없었죠. 이 아버지는 겨우 앉았습니다. 그 뒤 별 생각 없이 옆에서 자는 딸이 쪽 돌아보니 놈이 창밖에서 옆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의 머리가 없었어요. 가슴 쪽에 제 얼굴 붙이고 무서운 표정으로 희죽히 웃고 있었습니다. 오메야 이 자식! 아버지 격파했습니다. 오! 그랬더니 딸이 놀라서 잠이 깨고 말했던 거죠. 아버지가 미안하고 딸에게 말을 걸려하니까 들어왔다. 그리고 딸이 내뱉은 말은 눈이 지금 뒤벼지기 싫으시죠? 이랬던 거였단 말이야? 오메야 도시전설이라고 이제 이런 쪽도 무서운지 몰랐네요. 하세가와. 예. 위하옥 같으면 바로 돌아가자. 바로 돌아가자고. 근데 엔진 멈출지도 모를 텐데 이거.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아까 그 카가도 지금 예, 겁먹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야, 하세가 달려. 뭐 하고 있어? 얼른 뛰라니까. 자, 일단 뛰라고 하죠. 예. 아무래도 카메라 많이 보다가 예. 아무래도 왜 걸렸나 봐. 막 쫓았다. 쫓았다가 이거 이제 뛰어야겠네. 자, 자. 야, 이거 계속 쫓아오려나 이거?